거기 순간뽑짝이죠? 제 남편이 수직강인데요. 좀 별난 거 모으거든요. 한번 구경 오실래요? 그럼요. 기꺼이 갑니다. 여보 오셨어요. 오셨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꼭 들어오세요. 네. 좀 별난 걸 모으신다 그래갖고 왔는데요. 네, 제가 좀 뭐 모으는 거를 좋아합니다. 뭘 모으셨을까나. 혹시 아기자기하게 모아놓은 이 찻잔들이? 아니죠. 이거는 제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몇 개 몇 개 모아놓은 거고 이건 아니고요. 그렇다면 LP판 진짜 많은데요? 오라 한눈에 봐도 양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이 LP판들이 우와. 별난 수작품? 아 LP는 아니고요. 이거는 제가 그동안 음악을 좋아해서 모아놨던 건데 5천장 정도 들려나? 이게 아니에요? 아내가 제보했던 거는 이게 아니고 안방에 가시면 있습니다. 아, 뭐 많이 대체 얼마나 귀중한 보물이길래 이렇게 꽉꽉 숨겨둔 거예요? 자 이게 제가 아끼는 그 소장품들입니다. 이게 뭐 파일이잖아요. 에이? 아 이건 그냥 뭐야? 문서 정리해주는 파일이잖아요. 이 안에 보물이? 드디어 비일에 쌓였던 정체가 드러나는데. 어머. 아니 이건 어머. 과자 봉지? 형 이거 알아요. 맛있는 것들 다 나와요. 70년도, 그다음에 80년대, 90년대, 그리고 이제 2000년대. 그래서 2008년도까지 제가 이제 모아놓은 과자 봉투들입니다. 과자 봉투. 요리 꺼내봐도 저리 넘겨봐도 꽉꽉 들어찼는데. 세상에, 저거 다 아는데. 무려 35년간 주인공 흘러모은 과자 봉지가 이렇게 남아.